첫 번째가 시각 차별화, 두 번째가 디자인 차별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디자인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선, 형태, 질감, 패턴, 색. 피사체를 볼 때요, 예를 들어서 장미 한 송이가 있다고 치자. 장미 한 송이가 있는데 이걸 장미를 그냥 장미로 보고 사진을 찍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록이에요. 근데 그 장미에서 나는 동심 중앙에서부터 겉으로 퍼져나가는 나이테 같은 어떤 동심원을 표현을 하겠다. 선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 장미에 있는 그 이파리에 오돌도돌한 어떤 우리 살결 같은 땅구멍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의 보들보들한 느낌을 난 표현을 하겠다. 그건 질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장미의 이 색깔이 너무 좋아. 그건 색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피사체를 봤을 때, 아까 사람을 제가 표현을, 여기 사귈 때를 예를 처음에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피사체를 봤을 때 누구나 아는 장미는 장미고, 나무는 나무고, 일출이면 일출이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담다 보면 그거는 그야말로 피사체에 겉만 담는 거고 그 형체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 안에 전혀 이야기도 담을 수가 없고 나의 느낌이나 나의 표현이라도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진들을 보통 이발소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먼저 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선.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찍더라도 건물이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건물을 전체를 다 찍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건물을 나타내는 그냥 조감도예요. 명동에 갔더니 이런 건물이 있더라. 충무로 갔더니 이런 건물이 있더라. 63빌딩이 이렇게 생겼더라.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하지만 나는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저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현대사회를 사는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건물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건물이 갖고 있는 저런 계층 간의 계급 안에서 우리는 투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상층 계층, 하층 계층, 금수저, 은수저가 등장을 하고 그렇게 숨이 막힐 듯이 딱딱한 범위 안에 다니는 도시생활을 나는 표현을 하겠다. 그럼 저렇게 찍는 거예요. 물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에이 그거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난 다르게 보이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의견이 다양해야 토론이 가능한 거고 그래야 공감대가 넓어지는 거고 그게 예술이에요. 누가 봐도 똑같은 느낌의 사진을 찍으면 그거는 사진이 아니에요. 그게 사진은 너무나 주관적이거든요. 두 번째, 조금 저기 어디야 동대문 DDP 가서 찍은 사진이죠. 동대문 DDP 가면 3층 올라가면 저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 우글우글한데 그냥 퍽 찍어놓으면 그냥 DDP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저기서 걸어와요. 그것도 양쪽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오는 길, 가는 길. 저것도 역시 선을 기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양지 들은 길이 있고 음지 들은 길이 있고 여기서 이야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세 번째 사진은 저거 솥대죠. 어디 가도 흔히 보시는 솥대인데 저거를 갖다가 완전 실루엣 처리를 했어요. 기러기가 날아가는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러기가 한번 비상하는, 뛰어가는 느낌은 선을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오른손, 오른쪽에 있는 전기줄에 앉아있는 새. 굉장히 단순하게 미니멀리즘 만든 사진인데 가로 여기 저 선과 날아가는 대각선 선 두 개를 가지고 안주할 것이냐 비상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어떤 기호에서의 현대인들이 가지는 고뇌 뭐 이런 것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건물이니까 건물 찍을 거고 그냥 솥대니까 솥대 퍽 찍고 가가지고 무슨 뭐 길거리 새 날아가는 게 그냥 퍽 찍어놓고 그거는 뭐 아니라고 그래서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피사체 그 이면에 어떤 특징이 있고 그것을 내가 발견해내느냐 못해내느냐가 바로 사진의 생명을 넣느냐 못 넣느냐 그 차이예요. 이런 거죠.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어딘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저 장소가 어딘지도 알 필요가 없어요. 다만 흙과 백으로 명쾌하게 사진을 나누면서 굉장히 모던하게 그러면서 전체 구성을 가로선과 세로선 이 두 개만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 우리가 이발소 사진 같은 걸 찍어놓으면 그냥 사진이에요. 그냥 사진인가 보다. 찍었나 보다. 어디서 찍었을까? 그게 처음에 저런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작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물론 고차원적인 작품까지 가려면 좀 멀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 형태입니다. 형태라는 걸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형태가 독특한 거를 찍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형태를 독특하게 찍는 건 아까 얘기한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길 가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묘하게 생겼네? 찰칵.
길 가다 보니까 뭐 이상한 뭐가 떨어져 있네, 찰칵. 이건 그냥 하나의 기록이고요. 그 피사체 안에서 특별하게 표현이 되거나 특별하게 갖추어진 형태 부분을 다 담아내는 거지. 관찰해야 돼요. 나는 단순히 책 위에 동그란 필터, 카메라 필터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트 모양을 받고, 아니면은 어느 불꽃이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저렇게 불놀이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에 있는 저거는 조각품인데, 조각품의 전체 모습을 담아가지고는 전혀 뭐 이야기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거는. 근데 손만 딱 보니까 뭔가를 갈구하고 뭔가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것만 가지고 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오른쪽에 여성분의 흩날리는 머리를 찍었는데, 여성분을 대표하는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머리카락과 가슴이래요, 그게. 자, 남성분들은 되게 머리카락이 짧은데, 여성들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데에서 굉장히 어떤, 어찌 보면 에로틱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러한 머리카락 흩날리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저렇게 셔터스피드 결정을 찍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형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사체에 특이한 놈을 찍겠다가 아니라 평범한 놈이라도 그 안에 분명히 특별한 구석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내가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주었을 때 그 피사체는 나를 보고 웃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다음 질감. 질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미술관에 가보면 되게 이런 게 많이 써 있어요. 손대지 마시오. 미술작품이 있어요. 조각품이 있어요. 유화가 있어요. 손대지 말래요. 왜 그런 걸 써놨을까요? 손을 대니까. 대지 말라고 안 써놓으면 손을 대니까. 그럼 손을 왜 댈까요, 사람들이? 뭔가 입체감이 느껴지거든. 이게 뭐야?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마구마구 생기거든요. 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나타냅니다. 어린아이의 손등과 노인네의 손등은 판이하게 달라요. 내 얼굴에 있는 주름살, 질감이죠. 노인네의 손, 노동자의 손, 글 쓰는 사람의 손, 주부의 손, 다 달라요. 그게 그 질감 하나만 가지고도 그 피사체가 살아온 이력이나 그 배경을 다 말해줘요. 그래서 질감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사체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그 피사체 안에서 어떤 질감을 한번 찾아내는 거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질감을 나타낸 사진도 이런 겁니다. 어느 공사판에 갔더니 공사판에 크레인이 있어요. 고리. 저거 분명히 쇠로 만든 걸 거예요. 굉장히 강한 쇠죠. 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했으면 저렇게 달았을까요? 그 노동의 흔적.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뭐죠? 저 이름이 난 저는 식물 잘 안 찍기 때문에 이름 잘 모르는데. 박주가리. 아, 박주가리 맞나? 저 보드다운 저 박주가리의 느낌. 난 저걸 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어딘지, 몇 시에 찍었는지, 내가 무슨 카메라로 찍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담아놓은 사진에서 나는 무엇을 내 사진을 보는 관람자들한테 공감을 받고 제공을 하겠다.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겠다. 그래야 사진의 제목이 생각이 나요. 이러한 요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담아내잖아요. 그럼 사진 제목 뭐라고 달아요? 다 명사가 나와요. 충무로, 무슨 동해 일출, 뭐 어쩌고.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누구나 이 더운 여름에 차가운 아이스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근데 차갑다, 시원하다라는 느낌은 어디서 나와요? 컵에 맺혀있는 저 이슬방울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얼음. 그리고 독특한 커피 색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슬방울을 담기 위해서 나는 스트로브를 역으로 치겠다. 그래서 무선동작기도 써가지고 거꾸로 쳐서 저 이슬방울에 빛을 관통하게 해서 저 방을 하나하나를 더 살리겠다. 물론 조리기를 조여서 디테일을 살리겠다는 부가적인 얘기고, 그렇게 사진의 기술은 귀에 따라 붙는 거지 어떤 표현을 하겠다는 게 생각이 나지 않고 그런 목적이 없이는 아무리 사진 기술을 많이 동원해봤자 사진은 그게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기술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표현하려고. 그 다음 패턴입니다.